최근 들어서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 넘었다. 어제서부터 이제 4,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조지아는 지금 약 32도, 햇살이 많이 뜨겁습니다. 제가 쇼핑몰에 있는 큰 대형 마켓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대형 마켓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니콜라. 여기 또 슈퍼체인입니다. 니콜라는 원래 처음에 티빌리시에서 소세지를 만들던 공장이 소세지 판매를 위해서 마트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뭐 아주 전국적인 체인으로 확대된 슈퍼체인입니다. 니콜라. 여기서도 특히 이 집이 소세지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짭짜바지 쪽으로 걸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 유럽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유로프로득이라는 동네 마트도 최근에 많이 프랜차이즈들이 생겼고, 저기에는 주로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식품들이 많습니다. 뭐 과자 종류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 유로프로드. 그 다음 위에도 프레스코도 있고, 그 다음 최근에 또 올가닉이라고 하는 마트 체인도 생겼습니다. 조지아에 한국만큼 다양한 물품들은 없지만 생필품의 경우는 요즘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아직도 공산품들 특히 많지 않습니다. 워낙 인구가 작다 보니까 공산품 수요에 대비 물건이 부족해서 살아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칼이나 도마 뭐 이런 그릇 예를 들면 사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제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들어와서 판매가 끝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또 판매가 끝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이 좀 필요할 때못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짭짜바지 주로 위쪽으로 갔는데 이제 요 밑에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요 공원에 계신 분이 니코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조지아에서 유명했던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조지아는 실질적으로 동생들의 대부분이 예술가, 그다음에 학자들 이런 분들의 동상이 많습니다. 제가 향후는 조지아 동상들을 따라다니면서 올드타운에서 동상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동상과 건물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시간들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제가 처음 오고 이제 저희 가족, 집사람과 아이들이 2010년에 와서 어느덧 아이들도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3지대라 그래서 배를 통해서 화물을 보내오는 배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때 이제 한 아이들 책이랑 해서 40박스 이상을 진짜 한 컨테이너만큼 책을 가져왔었는데, 그 책들은 조지아 도서관에 기증도 하고 여기 한인 학교에도 기증도 하고 한인들에게도 나눠주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우체국이 제3지대 화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배를 이용한 화물은 없고 항공 화물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요 왼쪽에 이제 이 마키 텔레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조지아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포스트. 여기서 한국으로 등기, 소포, EMS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우편물이 EMS가 한국에서 조지아로 오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EMS가 왔었는데 갑자기 2008년 이후에 전쟁 이후에 모든 다 우편물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통부에 계시는 아는 분께 연락을 해서 그 당시에 국장님이셨는데 이제 시그님은 아마 차관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께 연결해서 아 우리 EMS 좀 제발 받게 해달라고 안 된다고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부탁을 드리고 그러던 중에 이 정통부 밑에 이 우정국이 그러니까 우편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조지아가 우편물을 추적하는 시스템에 그래서 물건을 보내게 되면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추적하는 우편물 협회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시아에서 그 협회 등록을 따졌는데 아시아 협회에 등록이 된 게 아니고 유엔 쪽 협회에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수를 했다고 바로 정정을 해서 저희가 몇 년 전서부터 이제 EM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베스킨라빈스 새로 생긴 베스킨라빈스고 이쪽은 지금 건너편에 여기 이제 대학입니다. 여기도 이제 대학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학교가 이 주변에만 한 다섯 개 가량 있습니다. 차보탈로라는 지역에도 대학교가 또 있지만 이 지역에 좋은 대학들이 이쪽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EMS 현재 최근에 뭐 저 우체국 EMS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한국으로 직구로 꿀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약 한 100병 이상 보내드렸습니다. 연간 약 300건에서 한 500건 이상 한국으로 아시는 분들 드셔본 분 위주로 해서 제가 또 꿀을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짭짜바제 이게 조지아의 뭐 강남대로라고 할 수 있는 짭짜바제 거리입니다. 보시면 요 TBC 뱅크인데 실질적으로 조지아에는 외국계 은행이 거의 없습니다. 이 외국계 브랜드가 그 이유는 바로 저 TBC 뱅크하고 조지아 뱅크 때문입니다. 조지아 뱅크하고 TBC 뱅크가 이 은행 지점들이 들어설 만한 자리에 모두 다 지점을 먼저 확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들이 들어와도 이 브랜치를 낼 자리가 없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길을 건너서 지금 버스 전용 차선 구간인데 지금은 교통이 통제돼서 안 다닙니다. 여기도 보시면 GPC 약국. 예. 이제 아바시제라는 팔리아슈빌리 아바시제 이 뒤 골목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뒤쪽에는 레스토랑들도 많고 카페 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역시 KFC가 있습니다. KFC 지금 저기 월트라고 써져 있는 저게 이제 배달업입니다. 여기 이제 크게 월트 볼 그다음에 글로버 뭐 있다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배달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달료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데요. 가까운 거리는 약 1200원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에이 그래서 월트와 글로버 또는 뭐 있다네 이 웹을 통해서 마트 물건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음식들을 주문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골목은 팔리아슈빌리. 그다음에 이제 팔리아슈빌리가 끝나는 지역에는 또 이제 모사슈빌리라고 합니다. 모사슈빌리.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바시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아바시제는 가로수들도 아주 많이 되어 있고요. 진짜 조지아의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아바시체 위에 타비제라는 데와 샤트벨라 슈빌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이 지금 있는 이 쪽의 주택들 이곳을 밀레니어라고 합니다. 밀레니어. 그러니까 조지야말로 약 10만 나리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와켓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켈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역이 이제 와켓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조지아 사람들은 와켓 사람들은 럭셔리에서 이 여자들이 해바라기 시도 포크와 나이프로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A225 이게 이제 티빌리시 시티파크입니다. 웹에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라든지 아이폰에 티빌리시 파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돈을 충전해 놓고 여기서 주차하고 나면 그 웹으로 연결하면 자동으로 이 주차요금이 페이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그 페이를 안 하고 주차하면 벌금이 10배, 10날입니다. 그리고 견인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A226, 그러니까 A존, B존, C존이 있는데 그거에 맞추면 한 시간에 1날이. 여기는 UN 서클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UN 본부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UN 서클이라고 하고 이게 티빌리시는 곳곳이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 통행길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붕구론 공원, 그래서 구알 박탕 이렇게 얘기해서 도심 곳곳에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이제 분수가 있고 분수 위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생테쥐베리의 소설에 나오는 어린 왕자. 소련 당시에 조성되어 있던 공원들입니다. 아주 당시에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었고 이제 이 오른쪽에 베스트 웨스턴 호텔이 있습니다. 그거 지나게 되면 저 신호등 너머에 그쪽 지역을 베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베라. 이쪽 지역은 와케, 저쪽은 베라. 베라 지역에서는 주로 교수, 시인들, 그다음에 문인들, 작가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꽃을 파는 지역이 많은데 요 이야기는 요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조지 사람들도 공동묘지를 갈 때 다 이 꽃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산 위로 저 호텔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묘지를 위한 이렇게 꽃을 근처에 팝니다. 이건 이제 루카폴레라는 조지아 아이스크림 집입니다. 이게 이제 1호점이었습니다. 1호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20개 이상 매장들을 갖추고 있고 올드타운에도 이 루카폴로가 있습니다. 루카폴레 또는 루카폴로 이렇게 부르는데 아이스크림이 아주 맛있고요. 올드타운에 가도 이 루카폴로 아이스크림 매장이 있습니다. 이제 요 페펠라라는 선물용품 판매하는 매장이고요. 처음에 아이들이 여기 왔을 때 다 어렸어서 지금은 뭐 16살 뭐 20살 이렇게 넘겠지만 저가 또 결혼하고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첫 아이가. 그래서
너무나 또 각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물을 사줄 데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많이 왔던 곳이고, 제가 티빌리시에 살면서 지금 13년인데 거의 이사를 한 10번 넘게 다녀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었어도 이사를 했고, 임대료를 올려서 갑자기 나가라 그래서 나간 지는 딱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그냥 다녔습니다. 이분이 이 거리 이름의 주인공인 이라클리 아바시제. 이 거리가 이제 아바시제라는 거고, 이 아바시제도 역시 시인입니다. 조자의 많은 시인들 중에 유명한 시인이 한 분입니다. 같이 곳곳에 화풍집도 있고 마트 그리고 카페들도 많습니다. 특히 아바시제는 예전에는 거리에 정말 이 똥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개들을 주로 키우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 부를 가시하기 위해서 큰 개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 변을 치우지를 않아서 늘 거리가 진짜 지뢰밭이다 할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자주 찾아오는 여기가 수제 수제 초콜릿 집입니다. 지금 하얗게 나오는 거는 물이에요. 물이에요. 수증기 시원하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시집. 그나마 스시집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낫습니다. 스시룸. 여기는 자기네 홈페이지에서만 주문을 받습니다. 그나마 가격 대비 조금 맛이 괜찮은 집이 하나 있고요. 저 집은 아까 말씀드린 배달 전문 웹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야외에서 맛있는 걸 좋아합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레스토랑 실내에서는 담배를 필수 없게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 다 밖에서 담배 핍니다. 조지아의 카페 수준, 인테리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네, 진짜 GMP가 5,000불인 나라에 와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럽에 진짜 어디 하나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인테리어 수준입니다. 현재 포울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브랜차 있죠? 크루아상도 맛있고. 빵이라든지 맛있는 프랜차이즈 포인트. 아저씨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 나무들이 가로수가 두고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만 지나면 이제 광대라는 빵집, 루카토라는 빵집. 미용실, 여기는 이제 미용실을 살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다 하는데 미용실입니다. 이쪽에 미용실도 많고, 옷가게, 의상샵도 있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오른쪽에 길 건너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안드레라는 조지아에서 처음으로 생겼던 빵 체인점입니다. 저 역시도 아주 빵들 다 맛있습니다. 저희도 자주 이용하고, 그다음에 샌드위치, 바게트 빵, 이런 거 아주 잘하는 집입니다.
지금 이제 아바시체까지 돌아왔습니다. 지금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안 착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마스크 끼고 웬만하면 다닙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요즘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직원의 경우도 지금 코로나 확진돼서 지금 며칠째 일을 못하고 저희 일 업무가 다 중단돼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그러니까 르카토. 여기도 이제 해물 스파게티. 해물 스파게티가 아주 맛있습니다. 마카롱 같은 경우에도 있고, 마카롱은 여긴 좀 비쌉니다. 여기는 약 한 1불 정도. 이렇게 야외에서, 주자 사람들 이렇게 야외에서 식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이 아바시체 거리를 통과해서 쭉 약 한 200m 정도 가는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 공원이 와케파크라는 공원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대부분의 길들이 일방 통행길이 많아서 조심해야 되고, 그전에 또 중앙선이 흰색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의 길을 가다 보면 잘못하면 꼭 마치 중앙선을 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일방 통행길을 잘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뜨레. 이와 같이 레스토랑에 야외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장사가 어렵습니다. 이제 안뜨레 매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빵들, 바게트 빵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빵집입니다. 한번 줘봐. ST, LT 찰리. 차사게 밤입니다. 들어봐. 자, 이제 안드레 옆으로 해서 이 길로 나가면 바로 이제 짭짜바자 연결됩니다. 이 길이 팔리아시빌리라고 하는 길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식당들 많이 있습니다. 저 팔리아시빌리 끝에 가면 스트라다라는 식당에서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한국식을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원래 여기 한국 식당이 세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트라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는 네 개가 있었네요. 그 세 개는 문을 닫고 지금 이제 서울이라는 식당만, 한국 레스토랑 하나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도 참 걱정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락다운 되고 장사들을 못 하다 보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한 식당도 투자 대비해서 뭐 진짜 거의 인건비도 못 버는, 장사가 어렵다고 하네요. 이 조지아는 살아가는 데서는 정말 좋습니다. 살기, 1년 살기, 3년 살기, 평생을 살아도 좋을 만큼 좋지만, 사업만 하지 않는다면 아주 살기 좋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VIP 덴탈 이렇게 보이는데, 곳곳에 치과들 많이 있습니다. 스케일링 한번 하면 한국 돈으로 뭐 싼 거는 한 4만 원,
하나요? 100나리면 그쵸? 4만 원. 그래서 200나리까지 한 8만 원까지 이렇게 됩니다. 스케일이. 한 종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치료 타입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첩자바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저 앞에 레스토랑 다블라 이렇게 그다음에 저기 위에 스냅스라든지 저기 역시 체인점입니다. 조지아는 뭐 식당이라든지 뭐 4인 이상 규정 금지 뭐 이런 규정들은 없습니다. 야외에서도 현재는 마스크 다 풀렸고 정말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뭐 큰 규제 없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에도 런닝머신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